예, 지금 현재 뭐 세계 랭킹 1위. 야. 예. 21살밖에 안 되셨는데 세계 랭킹 1위시네. 야. 아유. 아이고. 아유, 아, 안녕하세요. 아, 양복을 입고 오셔 가지고 양복 새로 구입하셨나 본데요? 아. 네, 구입했습니다. 아, 예. 어, 저희랑 거의 세트인데. 아, 그러니까요. 예, 지금. 소개 올립지요. 네. 세계 바둑 랭킹 1위. 인공지능처럼 바둑을 두는 신공지능 신진서 구단입니다. 야. 아니 그 이 사실 조훈현 프로님도 계시고 이창호 프로, 예, 이세돌 프로님도 계시지만 이 세 분의 어떤 뒤를 잇는 한국 바둑의 1인자입니다. 이게 좀 기록을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야, 이게 2000년대생이세요. 지금 신진서 프로님께서 아니 이게 저 이세돌 구단을 아, 기억이 나네요. 이게 아, 이제 그 당시에 좀 그 큰 화제가 좀 됐었죠. 저로서도 사실 굉장히 기대하고 있던 결승이기도 했고 네, 꼭 한번 만나고 싶었던 네, 기사였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아 이렇게 존경하는 기사와 대결 결승에서 대우를 하는데 힘없이 좀 지게 되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고 사실. 이제 국내 대회지만 이제 세계 대회 결승처럼 그냥 긴장하면서 대우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동안 두 선수가 2014, 15, 16 세 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모두 이세돌 구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 바둑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한수 위를 보여줬습니다. 굉장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이세돌 구단도 1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전투 바둑 중에 한 판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승부사 이세돌 구단답습니다. 이 벼랑 끝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았던 모습인 것 같아요. 2대2로 다시 동점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1국에서 이기고 이세돌 선 2국에서 이기고 제가 또 3국에서 이기고 이세돌 선 4국에서 치열했네요. 이기고 네, 와. 5국까지 갔었거든요. 와, 5국까지. 와, 진짜 치열했네. 최종국에서는 신진서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딱 경기 끝나고 이세돌 프로가 뭐라고 얘기해 주던가요? 워낙 이제 바둑에 열정이 많으신 사원님이기 때문에 한두 시간 가량 엄청난 이제 복귀를 했고요. 이제 1, 20분 정도 하는 게 보통인데 한두 시간 했어요. 네,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거 그 바둑 외적으로는 많은 말씀이 있진 않았어요. 아, 축하한다라던가. 네, 축하한다고 주셨습니다. 아, 축하한다. 아, 그거 얘기는 했겠죠. 예, 예. 아, 그 얘기는 했겠죠, 조세. 아니, 근데 저기 지금 계시는 분께서도 우리 프로님 아니십니까? 최종 프로님, 그죠? 아, 네, 맞아요. 아, 안녕하세요. 랭킹 1위시잖아요. 오늘 어떻게 같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너무 궁금해서 유퀴즈를 찍 촬영하는 게 직접 예. 보고 싶어서 따라왔습니다. 아 그냥 그래서 아~ 오신 거예요? 네. 오늘 또 짱과 짱이 이렇게 오늘 이제 짱은 짱끼리 다니시나요? 아
아니 근데 저 신진서 구단 별명이 신공지능이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왜 이제 이 별명이 생겼는지 혹시 시합에서 굉장히 어려운 장면에서 제가 인공지능이랑 똑같이 더 술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팬분들께서 보시고 이제 신공지능이다 그런 식으로는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라이벌이 있을까요? 저 사실 라이벌을 두는 걸 원래 좋아하진 않는데 네, 현재로선 사실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커제 구단을 꺾어야 될 상대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커제 선수가 좀 세계 랭킹 1위를 했었잖아요, 오랫동안. 세계 랭킹 1위를 자주 하기도 했고 이제 세계대회 우승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아니 그 지난 11월 그 중국 커제 구단과 결승 대국에서 예상치 못한 뭐 좀 일이 있었다고요. 성화재배라는 사실 굉장히 큰 대회군요. 큰 메이저 세계대회에서 이제 결승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이제 화면이 조금 제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약간 마우스 포인트가 흐트러져서 네,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그냥 이게 별거 아닌가 보다, 그냥 마우스 끌리나 보다 생각하고 이렇게 팍팍 하다가 이제 마우스 줄이 노트북 선 패드를 건드리면서 일선에 이제 아예 의미 없는 곳에 갑자기 한술 놀아버리게 됐어요. 흙을 잡은 신진서 구단의 21번째 수가 바둑판 가장 바깥쪽 하변 일선에 놓입니다. 이게 뭐예요? 신진서 구단이 의도하지 않은 마우스 실수로 바둑 초보자도 두지 않는 자리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곳에 한 수를 그냥 둬버리게 된 거죠? 이제 아예 의미가 없는 곳에 그냥 커제 구단 상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아니 커제 선수도 굉장히 좀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 화면이 있어요. 엄청 놀라는 장면이 고스란히. 할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5대5 또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기사들이 결승에서 만났는데 이제 최고 컨디션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좀 믿기지도 않고 다 보여주고 지지 못한 게 제일 아쉬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신진서 구단은 어땠습니까? 바둑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바둑 학원을 운영하셔서 야 환경 자체가 네네 5살 때 얘긴데 어린이집에 갈 나이잖아요. 그쵸. 사실 네, 평범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운영하신 바둑 학원에 이제 자연스럽게 가서 그냥 한번 돌은 이렇게 잡는 거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알려 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약간 재능이 있다고 발견하셔서. 1년 만에 그 학원에서는 적수가 없었대요. 와. 네. 그럼 6살 때 그 학원은 이미 부모님을 비롯해서 우리 신진서 구단한테는 안 됐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실 기력이 고수셔서 제가 1년 안엔 못 이겼고요. 그래도 그 학원에 있는 형들? 네. 형들까지는 제가 다... 아니 근데 5살인데 5살이면 밥도 혼자 잘 못 먹거든요. 밥도 잘 못 먹어요, 혼자. 밥은 잘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아, 신진서 구단도 밥은 잘 못 먹었습니까? 아, 다행입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네요. 안심이 돼요. 그 이후에 이제 6살부터 인터넷 대국을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온라인 고수들하고 그때 대결을 많이 하셨다고. 한 6살 때부터 13살까지 제가 한 아이디를 썼는데 아마 만 몇천 판? 뒀던 것 같습니다. 바둑을? 네. 만 몇천 판이요? 네, 인터넷 대회 만 몇천 판, 13살까지. 그러니까 6살 때부터 13살까지면은 약 한 7년 동안 만 몇천 판이라고 치면 1년에 2천 판이라고 쳤을 때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6판, 7판씩 매일 한 거잖아요. 수학 선제인 줄 알았어요, 조세. 네. 이제 좀, 너도 뭐. 지금 수학을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잘했어요? 왜냐면 이미 머릿속으로 다 수를 읽는 거죠, 사실 바둑이랑 비슷하게. 예? 네, 뭐.
아, 계산치 않은데 말을 잘 못하네. 예? 아니, 네. 지금 마음으로만 전달을 해요. 굉장히 천재 같았어. 계산을 하네. 돌리는데 이게 안 나오죠. 이세돌 구단이 또 이제 바둑을 배우시던 그때 환경하고 신진서 구단이 바둑을 배우는 환경은 또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죠. 그때는 막 그 이세돌 구단이 그랬거든요. 뭐 기보 하나 구하려면 그거 너무 힘들고. 예. 지금은 아무래도 정보가 없었잖아요. 뭐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뭐 기보 하나를 보기 위해서로 하면 엄청난 노력을 했어야만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는 좀 자부심이 있었죠. 바둑이라는 게 뭐 대중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어찌됐든 내가 최고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딱 두면은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인공지능 딱 돌려보면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된대요, 사원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 내 최고일지언정 어찌됐든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저보다 이제 고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히 이세돌 구단이 이기지 않을까. 그때 받은 인간으로서의 충격이 굉장히 커요. 다들 좀 믿기 싫어하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대우를 했다면 저는 좀 멘탈이 나가지 않았을까. 이제 전혀 접하지 못한 상대와 뭐 사실상 외계인과 대우를 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더더욱 이제 4국의 승리가 값졌던 것 같고요. 최종 구단께서도 좀 나오셨지만 좀 어땠습니까? 똑같은 좀 질문을 드린다면. 사실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기려면 앞으로도 한참은 더 걸릴 거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일단 바둑계 전체에 뭔가 충격과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줬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구글 주식을 샀어야 하지 않았나. 좀 후회를 했습니다. 재밌으시다. 토크가 좋으신데요. 왜 그때 꿀 주식을 산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그거 샀으면 많이 올랐을 텐데. 신진서 구단은 좀 AI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도 이제 뜬금없는 수가 가끔 나와서요. 인공지능이 과연 저게 진짜 맞는 수가 맞나 정말 의심이 너무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안 믿고 제 스타일대로 사실 대우를 했었는데. 해보면 좀 이게 좀 어이없게 지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이게 잘 두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두고 보면 이제 그게 다 맞는 거죠. 사람끼리 대우를 하면 실수가 조금씩 나오기도 하고 마지막까지도 승부를 모르기도 하고 인공지능끼리 대우를 하면 그냥 50%에서 계속 가는 건데 사실 50%에서 그냥 첫 수부터 끝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결국 한 집 차이가 나서 승부가 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또 인공지능과 대국도 뭐 배울 점 항상 있더사. 만약에 신진서 구단이 알파고와 대결하면 어땠을까요? 16년 당시에 대우를 했다면 뭐 당연히 다 졌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사실 그때 알파고와 대국을 한다면 그래도 불리하겠지만 뭐 최선을 다한다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과 4년 만에 또 이렇게. 그렇죠. 또 왜냐면 또 우리도 신진서 구단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이제 알파고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 또 프로님들도 지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시니까. 바둑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는 좀 언제입니까? 당연히 졌을 때일 것 같아요. 안 풀릴 때. 특히 가장 이기고 싶었던 상대에게 지면 굉장히 오래 가요. 이제 안 좋은 감정이 남아 있는 게 길게 가면 진짜 한 6달까지 갈 때도 있고. 그렇게 오래 가요? 그 기억이 계속 나니까. 근데 그게 잘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빨리 이렇게 베테랑처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프로 기사가 되고 싶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창우, 이세돌, 박정환 이런 기사들 동경하면서 컸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